체육관. 선수들의 땀냄 가득한 이곳에 한국 펀트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방인이 있어 화제다. 여기저기 땀 흘리는 한국 선수들 사이 I love Korea 카메라에 포착된 주인공은 캐나다에서 온 사나이 조피너. 한국이 좋아 한국으로 왔고 권투가 좋아 한국 권투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그는 한국 생활도 권투도 모두 새내기인 셈. 하지만 꿈만큼은 야무지다. 지금 그의 목표는 신인왕 타이틀. 그 꿈이 이제 머지않았다. 내일이 바로 D-Day 신인왕전이다. 그런 조피너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여자친구 주희씨. 실과 바늘처럼 조피너 곁에는 늘 주희씨가 있다. 조피너가 글로브를 끼는 순간부터 벗는 순간까지 주희씨는 조피너의 매니저를 자처한다. 스트레칭 한 라운드만 하고 그다음에 조피노의 신발에는 두 개의 국기가 새겨져 있다. 나란히 새겨진 국기에서 한국 권투 사랑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결승전을 하루 앞에 두고 막바지 훈련이 한창인 조피노. 그 팽팽한 긴장감을 함께 느끼며 주희 씨는 묵묵히 그 옆을 지키고 있다. 조피노의 강점은 무엇보다 빠른 스피드. 낯세고 매운 오른쪽 스트레이트가 주무기다. 그런 장점을 살려 조피노는 준결승까지 모두 판정승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4전 4승, 100전 100승의 기록을 세운 것. When I was in high school, I got into some street fights and some people that saw me thought that I did pretty good and they suggested that I should take up boxing. Also some teachers in my high school had suggested it as well to keep me out of trouble. I find that Koreans are very warm people. They're very welcoming. I was told that in Korea, the guest is the king, and I really, really like that. I like that when somebody comes as your guest to your house, then you treat them so well, and I always feel that way. I feel that when I come into, I visit a Korean's home, I really feel that they really bring me inside, and they treat me as one of them as well. Yeah, I feel really good. I'm prepared. I feel very confident. Not overconfident. But I've trained really, really hard. I fought 4 times in the last month. And so I'm just relaxed and I know what I have to do. I'm going to start getting focused tomorrow. But for today, I'm just going to relax. My mind is set and I'm just going to be prepared to do my job tomorrow. Fighting을 다지는 조피너. I have a present for you. 그런 조피너를 위한 주희 씨의 깜짝 이벤트다. Jopino, Sansu, fighting! 사랑해요! Great! Thank you! 일단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권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많이 고맙고요. 또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신앙전에 한 외국인 선수를 또 받아주었고 한국 권투한테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신앙전 나와서 시합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많은 복싱에 앞으로 침체해 있던 복싱에 발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피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화이팅도 좋기 때문에 외로 좀 멋진 시합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팬들한테 많은 저기가 호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지막 훈련도 끝이 났다. 신인왕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술도 담배도 일체 입에 대지 않던 조피노였다. 그런 조피노의 혹독한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코치지만 오늘따라 잔소리가 길어진다. 동고동락했던 제자를 링 위에 올려보내는 스승의 마음인 것이다. 다음날 신랑전이 열리는 체육관은 권투에 대한 열기로 이미 뜨거울 대로 뜨거운데 한편 대기실에서 만난 조피노는 약간 긴장된 모습. 하지만 그가 누구던가 혈혈단신으로 한국 권투에 도전장을 내민 이방인 아니던가. I'm feeling really good. I've trained really hard for this. And, you know,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because I want to put on a good show.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I show everybody the best that I can do. But this is the finals. I've fought 4 times already. And this is my 5th fight. I'm 5-0 after 4.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다른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지켜보는 조피노의 눈빛이 사뭇 진지하다. 전공 BHA 체육관 조피노. 외국 선수 등장에 관객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승리만을 생각할 때 링 위에선 두 명의 사나이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호시탐탐 상대방의 전략을 탐색하는 조피노.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희씨. 함께 링 위에선 기분일 테다. 상대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어쨌든 1회전을 무사히 끝낸 조피노. 결승전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각오했던 바다. 많이 떨려요. 안 다치는 잘한. 경기는 점점 더 그 열기를 더해가고 상대방도 조피노도 어느새 링 위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각의 링 위에선 승자는 오직 한 명뿐. 오늘 승리 여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빠르고 굉장히 아웃복스로서는 굉장히 타고난 것 같아요. 신체적 조건이나 스피드나 모든 게 다. Wow, he's got awesome style. Very good moves, good techniques. He's fast. 긴장된 순간. 3대 0. 결과는 조피노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한국 권투사상 두 번째 외국인 신인왕이 탄생하는 감격의 순간. 이 순간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이 있다. 조피노의 애타는 부름에 주희 씨도 자리를 뜨고. I feel great. I'm very happy. Thank you very much, Korea, for accepting me. Thank you for letting me box. I fought some really, really tough guys. That guy today did not stop. He was like a tank. I have something very important to do. Lee Joo-hee, will you please marry me? 그토록 꿈꾸던 사각의 링을 오를 수 있게 해준 것. 첫눈에 반한 연인과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진 것. 오늘 조피노에게 한국은 세상의 또 다른 중심이 되었다. 별난 본토 사랑과 한국에 대한 애정. 이제 조피노는 한국이라는 링 위에서 새로운 날개를 펼치게 될 것이다.